불닭볶음면 먹을까? 매운맛 반으로 줄어서 나 어때? 백제소스 듬뿍 뿌린 연어 국수와 함께 먹을래? 공짜인데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안녕하세요, 홍사원대입니다. 오늘은 불닭볶음면보다 반이나 덜 매운 러블리 불닭볶음면에 연어 국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불닭볶음면이랑 맛이 똑같은데 불닭볶음면 매워서 막 시도도 못 해보시는 분들은 이거 도전하시면 되겠다. 맵기만 진짜 줄어들었네.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정도. 맛있다. 연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는데요? 와, 요즘 연어 덩어리 파는 곳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 좀 저렴하고 쉽게 여러분들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 러블리 불닭 말고 그냥 불닭이랑 먹으면 저는 더 맛있을 것 같거든요. 왜냐면 매운 거에 이 크리미한 게 딱 들어가서 싹 중화시켜주는데 러블리로 먹으니까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매웠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막 들긴 드네요. 근데 맛있어.
반복인데 너무 좋은데요? 연어 먹고 또 연어 먹고 좀 느끼할 때 들어가고 이 정도면 뭐 거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불닭이 됐네요. 단양군에서 선물 받은 쏘가리 짠입니다. 쏘가리에 얽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, 단양 먹방 영상을 참고해주세요. 짠!